짠! 오늘 개인전 16강 1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해설이 너무 웃기더라고. 돌려 돌려 돌림판! 뭔가 네. 좀 다르게 하겠죠. 아니야. 와 사라졌네요. 와! 아니 형님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전 선수 소개는 끝났습니다. 네 박윤수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개인전 첫 번째 트랙이 코리아 다이나믹스로 한번 달려보자. 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민이한테 치였어요. 빵 치였는데 여기 오른쪽에 여기 택시에 한 번 더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택시를 갑자기 왜 타죠? 네? 타고 싶었어요? 네. 컨텐츠로 택시를 또 하고 있는데 방금. 아니 컨텐츠 아니 저 해설 뭐야? 광고예요. 첫 경기 5등. 두 번째 도검에서 아니 도검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1등을 잡았어요. 잘 잡았어 1등. 근데 잘 째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등 가다 그냥 정석 라인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가깝다고 살짝 쫄았어요. 사실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그냥 말 그대로 제 실수했어요. 그래서 벽에 박았어. 꽝. 지금 박에서 울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차가 바보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살려가지고 와 근데 이거 한 번 더 맞고 진짜 시겁했어 원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가는데 와 여기 사고 났어요. 조종되어 다녀가지고 아 아파요. 그러고 또 올라왔는데 더 문제인 거는 제가 5등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뒤에서 야 이것도 신종민이네. 아니 뒤에서 신종민이 와가지고 집 꺾었잖아. 와 아니 여기서 재혁이한테 한 번 더 맞았어. 아 여기 뭐하는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왔는데 재혁이한테 밀어줬어. 그래서 박인수 8등으로 들어옵니다. 또 맞았죠. 8등 됐어요. 여태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시장이니까. 근데 아 이게 차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8등 엄청 멀어요. 또 미니맵 보여드리면은 8등 멀잖아. 어떻게 내가 1등을 하게 됐냐. 8등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띄어있는 김기수 선수가 노준현 선수한테 직구를 꽂아요. 야 8등이었는데 제 등수가 정신 차리고 보니 7등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7등이 멀었어 아직까지. 근데 여기서 막 뒤늦게 꼬이는 거야. 재혁이야 사품? 재혁이야 사품? 어허 재혁이가 삽을 폈네요. 그러면서 다 꼬였어 얘네가 막 이렇게 막 다 꼬였어. 그러면서 점프 라인도 얘네가 이상해지니까 다 바보가 된 거야. 얘네 다 위로 갔어. 그러면서 저 박인수 여기 있죠 갑자기. 얘 뭐야 뜬금없이 4등이 됐어요. 4등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또 난 그냥 4등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등 2등끼리 블로킹하고 테러 라인 타고 막 일한다고 정성 라인보다 살짝 느리게 가진 거야 1 2 3등이. 근데 나는 4등에서 지금 뒤에 다 잘렸지 혼자 가고 있지. 그럼 완전 그냥 레코더 라인으로 안쪽으로 확 파서 유턴을 했어요. 그랬더니 착지하니까 여기 있지 박인수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죠. 그리고 익시트까지 씁니다. 근데 또 웃긴 건 기수가 착지하고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오는데 얘네 맞고 탄력 받으면 1등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수가 나를 밀어줬어. 근데 기수가 그걸 맞고 좀 아프게 죽었죠. 저는 탄력이 완전히 살아버린 거야. 팡 치고 진짜 양아친 거지. 그러면서 지민이는 부스터가 없고 저는 부스터가 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등이 된 거지. 바로 맵을 뭘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비사는 통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라인이죠. 상세히 조금만 풀어주면은 제가 노렸던 이제 라인을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커브가 확 한번 꺾이기 때문에 감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바깥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은 다른 선수들 라인은 앞에 세 명이 이쪽 바깥 라인이잖아요. 왜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을 잡기 위해 이렇게 바깥 라인을 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러 안쪽을 잡으면서 직구 라인을 살짝 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 감속될 걸 아니까. 용준이한테 미안하지만 용준이가 안쪽으로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타고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준이를 한번 이제 밉니다. 이렇게 탕 밀었죠 방금. 그러면서 용준이는 죽게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무지성으로 인코스를 파는 겁니다 그냥.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제가 아까 다른 선수들이 바깥 라인 탔던 것처럼 똑같이 가죠 지금. 반면에 종민이가 똑같이 지금 인코스 라인으로 들어오죠. 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드립을 한번 끊습니다. 방금 끊었던 거 보였어요? 제가 테러 당할 거 아니까 드립을 끌다가 살짝 끊어요. 지금 네, 끊었죠. 그러면서 살짝 막았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잘렸기 때문에 그냥 도망을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왜 노익을 골랐냐면 노익 처음에 이 황토구간 가기 전까지는 이 라인 타는 것들이 피사랑 비슷하게 다 벽 핥고 가는 그런 라인들이 많은 트랙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초반에 내가 선두권을 잡으면 1등 자리에서 지키는 전략으로 가면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라인을 핥기 시작하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라인을 잡으면서 그래서 그 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또 벽할고 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등을 잡는 거예요. 와 이때 솔직히 와 박인수 사라지는 줄 알았음. 여기 드리프트로 병수님 한번 밀고 나 바깥쪽 라인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 진짜 박는 줄 알았어. 진짜 이때 키보드 잡고 있으면서 똥꼬까지 와 힘 그냥 와 힘 겁나 주면서 달렸어. 1등으로 도망가야겠다 투부 멀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랠리를 고른 이유가 제가 3번 1등을 했으니까 그전 점수는 사실 몰라도 30점은 어쨌든 굳은 거잖아 단시간 내에. 그러면은 내가 아마 1등이 됐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넓은 운동장형 맵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상위권은 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랠리를 고른 거예요. 여기서 살짝 쇼 쳐가지고 준현이 죽이고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익시드를 터트리는 사람 나 개인전하면서 처음 봤는데 아니 내 뒤에 갑자기 요 막 익시드 튀어 터지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잠깐만 아 치지마 이래가지고 저 찍혀요. 그래서 으아 진짜 근데 제가 달리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랬어요. 이때도 살았어요. 왜냐면 공중에서 내가 찍히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황할 시간을 잠깐 끝내고 착지하면서 찍힐 걸 생각하면서 온몸에 힘을 주며 왼쪽 방향키를 빡 주면서 이제 틀은 거지. 아 여기서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난 당연히 이 1, 2등이 나를 따라오니까 내 따라오는 친구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갔어. 근데 왼쪽을 막다 보니까 나도 차가 휘청거리는 거야. 기수는 여기서 되게 잘했었던 게 다른 애들이랑 경합 없이 그냥 가고 있어서 감속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재혁이가 한 번 더 밀어줬네. 아니 재혁아 이걸 밀어주면 어떡해. 밀어줄만 누우세요. 지하 비밀장치가 왔는데 여기서 종민이가 나 차 돌리려고 와 제이쿠라야 안 탄다며! 자 바깥 라인이니까 저를 차 돌리려고 이제 안쪽 라인으로 돌립니다. 왜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돌면 나도 같이 도니까 이렇게 저도 원래 도는 거죠. 하지만 전 부스터 끔으로써 살았지. 네 아이고 꼬여버렸네. 나는 땡큐 하고 이제 산동으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한번 긁어요. 여기 왼쪽에를 살짝 긁었어 방금. 그러면서 라인이 바보가 돼가지고 아 이건 좀 아쉽다. 2등만 하면 끝나는 건데 못 끝냈잖아. 그래서 요때 좀 여기서 혼자서 아니 그냥 2등만 하지 넌 뭐하냐 이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경기는 그냥 살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근데 내가 치고 때 그 X로 생각을 하다가 못 끝냈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아니다 그냥 1등으로 치고 나가서 과감하게 해야겠다 하고 여기서 과감한 인코스를 파죠. 그래서 상위권으로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기선 또 1,2등이 싸울 것 같아서 아웃으로 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등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땡큐 야 1,2등 잘렸다 이거 1,2등은 그냥 기어가면 둘이서 같이 가면 이거 그냥 게임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6등까지 쳤어요. 와 진짜 이때 3 맞았을 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못 끊는 줄 알고. 그런데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나 이거 맞았어요.
여기 집 다 정모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 제발 5등만, 아 제발 5등만, 5등만, 5등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달립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 5등이 사포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박인수 5등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등으로 들으면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끝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지만 51점과 함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